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팔자에서 여덟 글자 중에서 편재가 한 개 정도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튼튼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편재는 큰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또 재물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편재가 오늘은 태어난 시에 있는 사람들. 자, 편재가 태어난 시에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태어난 시에서 편재를 깔고 있을 때 개인적인 사업이나 중말년 이후에 큰 재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난 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들이, 첫 번째, 어떤 유형들이 큰 재물을 취하느냐? 어떤 사주가 큰 재물을 취하느냐? 두 번째는 편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해에 풀리냐, 이걸 놓고 묻죠. 풀리냐.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언제 풀리는가, 어느 해에 풀리는가, 어떤 유형들이 편재를 가지고 있을 때 큰 재물을 취하는가. 첫 번째는 그 편재를 알아야겠죠. 편재. 일간이 예를 들면 갑목이다. 일간이 갑목이다 했을 때 태어난 시에서 무토를 갖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무토. 편재에 해당이 되죠. 을을 갖고 있을 때 기토를 갖고 있다.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의 기토. 병화를 갖고 있는 일간이 경금을 갖고 있는 경우 당연히 편재고, 정화가 신금을 갖고 있는 경우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시에 이렇게 태어난 시에 편재를 깔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 임수겠죠. 임수가 편재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수가 편재에 해당이 되겠죠. 경금을 갖고 있다. 일간의 경금이라면 갑목이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 자체는 을목이 편재에 해당이 된다. 자, 내 사주에서 이렇게 태어난 시에 편재를 깔고 있는 사람들, 일단 이걸 먼저 한번 참고해 보시라. 자, 어떤 시기에서 편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괜찮냐? 어떤 사람이 큰 재물을 취할 수 있냐? 편재를 깔고 있을 때 갑을 갖고 있다, 경금을 갖고 있다. 갑을 가지고 있다. 무토를 갖고 있습니다. 무토. 일간 갑목을 갖고 있는데 갑목은 무토가 편재에 해당입니다. 태어난 시에 편재를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첫 번째,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일간이 밑에 뿌리를 갖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통근하거나 신강할 때, 예를 들어 갑인 이렇게 있다. 갑인. 진이란 글자에 있다.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고 통근하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일간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 시에 편재를 갖고 있는 경우 반드시 큰 재물을 취합니다. 시간 차이지 어떻게든 큰 재물을 취한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갑목 일간이 시의 편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지지에 힘이 있는 경우, 통근하거나 신강인 경우는 백발력 좀 강합니다. 재물에 대한 취하고자 하는 힘도 강하고
그 능력 또한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첫 번째 볼 것은 일간이 힘이 있냐를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일간도 강하고 편제를 깔고 있나, 편제의 시집 편제도 힘이 강, 예를 들어 무진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갑인이고 예를 들면 인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 신강하면서 편제도 뿌리를 갖고 있고 이런 경우는 급이 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는 큰 부를 취합니다. 큰 부. 운이 들어올 때 정말 큰 재부를 취하게 됩니다. 내가 신왕, 이게 신왕 제왕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왕격 신왕이면서 신왕 제왕격인데 이렇게 있을 때 큰 재물을 취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만약에 세 번째 내가 시에 있는 무진 이렇게 힘은 큰데 힘이 없을 때 일간의 갑목이 힘이 없을 때 예를 들면 갑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힘이 약하죠. 밑에 힘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일간의 힘이 약한 경우는 재물을 취하려고 큰 재물을 취하려고 하다가 많은 낭패를 본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큰 낭패를 보는데 그래서 이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잃기가 쉽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너무나 큰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만 하늘을 찌르지 실질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주변 세력들은 없기 때문에 혼자 용쓰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태어난 시에서 편제를 갖고 있는 이런 유형들이 신강하면서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편제가 통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든 재물을 취할 것이고 힘이 있을 때는 큰 재물을 취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태어난 시에 편제를 있는데 일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봐줘라. 태어난 시에 편제를 깔고 있으면 반드시 편제는 큰 재물을 취한다. 편제하고 정제의 차이는 뭐냐? 편제는 재물에 대한 그릇이 큰 것을 이야기해요. 양쪽으로 굉장히 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의 속도. 편제는 급하고 직선적이고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편제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어떤 일의 재물에 대한 흐름 자체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요. 현편제는. 정제는 천천히 정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면 편제는 속도감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갑자기 주식을 사라 했는데 그 사태지 큰돈 벌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한 동업하자 투자하자 해갖고 돈 벌었다. 이렇게 편제가 속도가 빠른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큰돈이다 이렇게 봐줘야 돼. 그래서 상담할 때 아 이런 구성이구나 그러면 일단 4주 운의 흐름에서 언제 운이 들어오는가 이것만 보고 쳐주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시기에 한다 그러면 아 괜찮다 하겠죠. 자 그러면 어느 해에 풀리냐 볼 수 있겠죠. 어느 해에 풀리느냐. 그럼 올해 갑진년을 한번 놓고 보자. 갑진년 같은 일간이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편제입니다. 이게 편제죠. 시편제죠. 만약에 임신을 갖고 있다, 임자를 가지고 있다, 임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신강한 상태에서 얘가 임오 이렇게 힘이 있다면, 아니 병오 이렇게 힘이 있다면 어느 해 풀리냐 했을 때는 이 안에 임수하고 병화의 가장 이 사이에 끼어서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해. 통관은 뭐냐? 갑목이다 이걸 얘기했죠. 수 목화. 수목화. 중간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갑진년에 딱 들어오면 이것은 뭐냐. 이런 경우는 올해 갑진년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진행하고 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있다면 저는 올해 양력 11월 달 이렇게 임신신 입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 하면 올해 양력 11월이니까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이때가 이 사주는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안 풀렸던 것은 이 시기에 풀리는 시기로 봅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요. 올해 반드시 풀립니다. 이게. 어느 달 이 날짜 이 달에 10월 20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풀립니다. 뭔가 계획 세우고 뭔가 하고자 했다면 이 시기에 하면 됩니다. 이 사주. 이런 유형들은요. 그래서 편제를 깔고 있을 때 통관을 시켜주고 소통을 시켜주는 거 화하고 수 사이에 목 있잖아요. 수생목, 목생화. 얘가 들어올 때 얘가 바로 양쪽으로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삶의 어떤 그 이 인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순탄함을 가져다 줘요. 순탄함을요. 술술술술 풀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시의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저는 한방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방이 있다. 크기가 어떤 크기냐 이걸 갖고 크기를 봐라. 그 큰 것이 로또를 당첨돼도 예를 들면 이게 한 10억짜리 되느냐 1등이 됐는데 10억 받느냐 아니면 1등 당첨됐는데 100억을 받느냐 혼자 독점을 받느냐 이 차이는 여기서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어느 식의 노트를 사야 하냐면 이런 식의 살아갈 때 올해 값진 일을 사라고 해야겠죠. 아니면 올해 어떤 일에 무슨 일을 도모한다면 치고 빠져라. 부동산 정리하고 싶으면 지금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해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풀린다는 걸 어느 달에 10월 20일에서 11월 달에 풀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때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어느 대운에서는 어느 대운에서 어느 시기에 풀리는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유추해서 아 언제 좋은 운의 흐름을 타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오늘 이 편제, 시 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나 사주에서 시의 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 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내 사주에서 어느 시기에 이런 운이 들어온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단 차이가 여기에서 지지에서 편제를 깔고 있는 지지에서 형충파가 있는 경우가 있다. 형충파가 있는 경우 제가 유튜브 강의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사주는 큰 돈을 봅니다. 결국은 큰 재물을 취하게 되어 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왕, 제왕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왕, 제왕이기 때문에 갑인이다. 갑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신왕, 제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방 반드시 크게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의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제에서 힘이 있고 또 시에서도 통금 힘을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 혹시 힘들고 어렵다면 그러나 반드시 그런 사주는 크게 재물을 취할 수 있으니까 칼을 갈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